화창한 오후입니다. 에디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에디야! 어? 또 누구나! 안녕. 어서 와. 어? 근데 좀 아파 보이네? 아침부터 좀 이상해. 어디 한번 볼까? 이거구나. 내가 고쳐줄게. 고칠 수 있겠어? 해볼게. 어디? 됐다. 자. 고마워, 에디. 그런데 저건 뭐야? 썰매야. 완성하려면 좀 더 손을 봐야 해. 썰매? 아, 그러고 보니 친구들이 썰매를 타고 있을 텐데 같이 가보자. 난 하던 일 끝내고 갈 테니 뚜뚜 너 먼저 가봐. 그래, 그럼 먼저 갈게. 야호! 다들 어딨지? 저쪽이다! 보자! 뭐야? 거기 돌아! 잡아봐! 아깝다. 이번에도 그냥 죽게. 이번에는 1등이네. 다왔다. 굉장했어. 정말이야. 안녕! 안녕, 애기! 이건 뭐야? 이건 최신식 썰매야. 한번 운전해봤는데 아직 더 고쳐야 할 것 같아. 최신식 썰매? 그럼 그거하고 뽀로로 썰매 중에 뭐가 더 빠를까? 글쎄... 아무래도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내 썰매가 얼마나 빠른데? 조금 전에도 1등 했고 썰매 정도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뭐야? 이건 천재과학자 에디가 만든 발명품이야. 그냥 뚝딱뚝딱 만든 썰매보다는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을걸. 발명품? 그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어. 뭐? 말 다 했어? 그래! 얘들아, 그럼 다투지 말고 시합해보면 되잖아. 시합? 좋아, 시합을 해서 누가 빠른지 가려보자고. 좋아,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너야말로? 얘들아! 모레 아침에 하는 거야. 좋아! 밤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뽀로로는 아직도 새 썰매를 만들고 있나 봐요. 크렁크렁! 크렁크렁크렁! 미안, 조금만 더 하면. 다음 날 아침이 되고 다시 점심때가 될 때까지 뽀로로는 열심히 새 썰매를 만들었어요. 다 됐다! 그럼 이리 와봐! 크롱! 크롱! 이게 새 썰매야! 멋있지? 크롱! 크롱! 그래도 잘 달리기만 하면 돼! 얼음옷으로 가서 한번 시험해보자. 어쨌든 출발! 뽀로로는 새로 만든 썰매를 시험해보려고 크롱과 함께 얼음호수로 갔습니다. 시작해볼까? 썰매야, 가자! 이리야!
시도. 그때 에디가 나타났어요. 안녕. 어? 혹시 이게 새로 만든 썰매야? 아니야. 그럼. 아니라고. 어쨌든 내일 보면 알겠지. 난 먼저 갈게. 뽀로로는 다시 썰매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뽀로로는 통통이네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이 마법은 마법봉을 둥글게 돌리면서. 통통아! 어? 이 시간에 누구지? 나야! 아, 뽀로로 왔구나! 뽀로로는 통통이에게 에디의 썰매보다 더 좋은 썰매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썰매가 필요하단 말이지? 어! 하지만 썰매를 만들 마법의 재료가 없어. 통통아, 어떻게든 만들어줘. 부탁이야! 어쩔 수 없군. 벽시계야, 얘가 수고 좀 해줄래? 뭐? 왜 또 나야?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친구들이 얼음 호수에 모여 있네요. 애기가 왔어. 안녕, 좋은 아침이야. 근데 크롱, 뽀로로는? 크랑크랑. 혹시 겁먹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얘들아. 뭐? 그럴 리가 없지. 안녕.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썰매 만들었지? 근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이상한 소리 말고 시합이나 하자고. 좋아. 이렇게 뽀로로와 에디의 썰매 시합이 시작됐어요. 준비됐지? 응. 그럼 출발. 이거야? 응? 진짜 실력을 보여줬지. 응? 벽시계야, 우리도 빨리 가자. 응. 위험해. 괜찮을 거야. 그대로 달려. 달리자고? 좋아. 뽀로로. 위험해. 다리가 무너지고 있어. 뭐? 어서 건너자. 조심해. 이런. 뽀로로가 얼음 기둥 위에 갇혀버렸어요. 어떡하지? 뽀로로! 거기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저기야! 않아서 다행이야. 그리고 시합도 네가 이겼어, 뽀로로. 시합? 벽시계야! 이게 무슨 꼴이냐? 다시 썰매를 만들어.
만들 수가 없어서 통통이가 마법으로 벽시계를 썰매로 변신시켜 준 거야. 미안해, 에디. 네가 이겼어. 그랬구나. 로디, 구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호비도. 그것보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 지금 몇 시예요? 하늘이 마구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벽시계가 고장 났나 봐요. 우리들의 놀이터. 오늘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어요. 안녕. 그랑그랑. 에디랑 로디는? 응, 좀 늦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끼리 숨바꼭질하고 있을까? 좋아. 그럼. 하나, 둘, 셋, 다섯. 못 찾을 거야. 그럼 찾았다. 아유, 깜짝이야. 살금 살금. 어디가 뽀로로? 여기는 모르겠지. 여기 있다, 루피. 베티는 너무 잘 찾는다니까. 맞아. 뭘 이 정도 가지고. 이제 크롱만 찾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저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 왠지 많이 들어본 소린데. 뭐야? 크롱이었잖아. 어쩐지. 크롱 일어나. 크롱. 우이그 숨바꼭질하다가 잠들면 어떡해. 크롱. 뽀로로, 넌 더 한 적도 있었잖아. 맞아. 내가 언제? 아, 그때. 크롱, 크롱. 그때 뽀로로가 술래였는데.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찾아볼까. 어디 있을까? 갑자기 배가. 못 참겠다. 여기 숨길 잘했지? 그랑그랑.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모르나 봐. 여긴 찾기 힘들걸? 당연하지. 왜 이렇게 못 찾지? 나가보자. 얘들아, 뽀로로 못 봤어? 숨바꼭질 하다 말고 어딜 간 거야? 이상하다. 살았다. 이번엔 배가 고프네. 아, 맛있다. 이건 뽀로로 발자국인데? 따라가 보자. 그래. 뽀로로네 집이잖아. 들어가 보자. 그래. 뽀로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참 찾았잖아. 그게 갑자기 배가 아파서 그만. 뭐야? 응? 뭘 먹기까지 했잖아. 배도 고파서. 그랬었나? 뭐라고? 크랑크랑. 얘들아. 하늘 좀 봐. 눈보라가 칠 것 같아. 저쪽으로 피하자. 빨리빨리. 크랑.
이 그림? 다 같이 그린 거잖아. 맞아. 그때 정말 재밌었어.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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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랑 바닥에 낙서를 하면 어떡해? 빨리 지워.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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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방금 빨아놓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뭐냐고! 설계도가 다 지워졌잖아! 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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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구나. 뭐 하고 있었어? 크랑크랑. 어? 그림이네? 뭘 그린 거야? 크랑크랑크랑. 주지 마, 크롱. 크랑. 아까 미안했어, 크롱. 나도 미안해. 나도. 크랑크랑. 크롱, 이제 뭐 그렸는지 보여줘. 크랑. 정말 잘 그렸다. 멋지게 그렸네. 잠깐! 크롱 옆엔 나도 있어야지. 이렇게. 그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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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나무 그려야지. 나는 꽃. 크랑. 크랑. 맞아, 그랬었지. 크랑. 크랑. 그런데 에디랑 로디는 왜 이렇게 늦는 거지?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는데 걱정이네. 저기 좀 봐. 뭐지? 얘들아. 애들아, 로디야. 여기야, 여기. 저기 있다. 좋았어.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애디? 눈이 많이 와서 너희들을 데리러 왔지. 어서 가자. 지금은 눈보라가 심하니까 좀 더 기다렸다가 가자. 맞아. 그럴까? 그래. 오면서 보니까 눈 때문에 놀이터가 엉망이 됐어. 걱정 마. 그런 것쯤은 내가 금방 고쳐줄게. 정말? 이번 기회에 새로운 놀이기구도 좀 만들고. 어? 다들 왜 그래? 그랬다가 또 지난번처럼 되면 어떡해? 크롱! 크롱! 지난번처럼? 짜잔! 어때? 우와! 이게 뭐야? 신기하게 생긴 그네네. 이건 자동 그네야. 힘들게 밀지 않아도 된다고. 정말? 그럼 내가 먼저 타볼래. 좋아. 그럼 간다. 꽉 잡아야 돼. 야! 이게 뭐야? 너무 느리잖아. 크랑 크랑. 다른 것도 있어. 이건 뭐야? 버튼만 누르면 저절로 돌아가. 이번엔 틀림없겠지? 그럼. 자, 간다. 이거 너무 빠르잖아. 에디, 어서 멈춰. 왜 이러지? 어지러워. 얘들아,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나? 모른 척하기야, 에디. 저기! 이제 눈이 그친 것 같아. 정말? 와! 다시 맑게 개었네. 어서 나가보자. 그래. 우와! 오! 저런, 눈이 많이 쌓였군요. 눈 때문에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크랑 크랑. 오늘은 놀이터에서 못 놀겠는데. 왜 못 놀아? 눈을 가지고 놀면 되지. 안 그래 로디? 로디가 눈을 치웠어요. 우와, 대단해 로디. 맞아 맞아. 이쯤이야. 에디, 준비 다 됐어. 눈싸움이 딱! 오악! 에디, 너! 아, 또 간다! 자, 로디! 에디, 미안해. 에디, 좀 봐. 로디, 또 맞춰봐라. 그렇게 친구들은 놀이터에서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었답니다. 물건 바꾸기 소동. 포로로와 친구들이 에딘의 집으로 놀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쪽으로. 자, 어? 에딘? 응? 어? 어? 어서 와. 안녕. 뭐 하고 있는 거야? 책이 너무 많아서 정리하고 있었어. 이건? 왜? 읽고 싶었던 책이야. 재밌겠는걸? 가질래? 어? 난 이미 다 읽었거든. 그러니까 너 가져. 정말? 고마워. 아, 맞아. 에디, 너 이건 가질래? 난 집에 하나 더 있거든. 그래? 고마워. 잘됐다. 서로 안 쓰는 물건을 바꾸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집에 안 쓰는 물건들이 꽤 많은 것 같아. 나도 우리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놓고 서로 바꾸면 어때? 좋아. 그럼 물건을 가지고 내일 놀이터에서 만나자. 다음 날이 됐어요. 친구들이 벌써 놀이터에 모여있네요. 자, 하나, 둘, 셋. 이 정도면 다들 갖고 싶어 하겠지. 붓, 스케치북, 줄넘기. 나도 가지고 왔지. 오늘의 최고 인기는 에디님의 발명품일걸. 응, 맞아. 사과, 마법책, 그리고 시계. 난 친구들 모두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갖고 나왔어요. 좋은 물건이 있는지 찾아봐야지. 어? 우와, 근사하다. 루피, 그 화분 나랑 바꾸자. 응? 좋아. 이 중에서 골라봐. 하지만 네 물건 중엔 내게 필요한 물건은 없는 것 같아. 뭐? 루피야, 우리랑 바꾸지 않을래? 여기에서 한번 골라봐. 어머, 이건... 이거 정말 예쁘다. 내 건 화분이야. 멋지다. 그럼 물건 바꾸기 성공! 나랑 바꾸는 건 싫다고 하더니. 뽀로로. 그럼 나랑 바꿀래? 정말? 난 축구공. 너도 여기서 골라봐. 그럼 난 컵으로 할까? 신난다. 드디어 바꿨다. 이건 안 되겠다. 포디, 어서 컵 돌려줘. 뽀로로, 미안. 그럼 우린 이만 가볼게. 뭐야? 좋다 말았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들고 나올걸. 어? 뽀로로, 나랑 물건 바꾸러 온 거야? 꼭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뭐야? 아, 이건 휴대용 시계야. 우와, 멋지다. 통통아, 그게 뭐야? 시계야. 멋지다. 정말. 난 내 발명품을 가지고 왔어. 짜잔. 아, 그 개구리 로봇 재밌게 생겼는데? 시계랑 바꿀래?
그럴까? 잠깐! 어? 그 시계 내 거랑 바꾸자. 넌 어떤 걸 줄 건데? 난... 여기서 골라봐. 뽀로로가 먼저 왔으니 뽀로로 물건도 한번 볼게. 으흠, 이거 괜찮네. 우와! 어디? 안 되겠다. 그럼 이건 어때? 안 되겠다, 뽀로로. 자. 아. 친구들 모두 물건 바꾸기를 마쳤습니다. 난 크롱한테서 이 슈퍼 형만큼 받았어. 그래, 정말 맞아. 하지만 뽀로로는 물건을 하나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휴, 아깝다. 좀 더 좋은 물건들을 챙겨갈 걸. 좋아, 다음엔 꼭 내가 물건 바꾸기 1등이 될 거야. 좋아, 뭐든 다 가져가 보는 거야. 이 정도면 누구든 바꿔주겠지. 내게 더 그걸로 바꾸려고. 안 돼. 아무래도 물건이 좀 더 있어야겠어. 좋아하겠지. 저런, 뽀로로가 크롱의 장난감 자동차까지 자루에 넣었어요. 아이고, 루피야! 루피야! 뽀로로 왔구나. 루피 안녕. 근데 그 큰 자루는 뭐야? 너하고 바꿀 물건들이야. 바꿀 물건? 접시, 숟가락, 포크, 그리고 이거는 이불이야. 어때? 어떠냐니 뭐가? 이 중에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 나랑 물건 바꾸기 하자.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예쁜 접시들이네. 이거? 자, 여기. 난 아까 물건들을 다 바꿔버려서 줄만한 게 없어. 그냥 아무거나 주면 돼. 알았어, 잠깐만. 미안, 이거밖에 없네. 아무래도 안 되겠지. 아니야, 난 이제 가볼게. 후배는 스노보드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 그냥 가죠. 난 선인장이 싫은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잠깐, 그럼 이건 어때? 우와, 그거라면 좋아. 그런데 정말 이걸 수첩이랑 바꿔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뽀로로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뽀야야! 크롱! 뽀야야! 크랑크랑크랑! 전용! 크랑크랑! 크롱이 없어진 물건들을 찾고 있었네요. 자동차! 크랑크랑크랑! 전용! 크랑크랑! 크롱! 도둑이 아니야. 이 자동차는 에디 물건이랑 바꿨어. 크랑! 바로! 멋있지? 자동차를 찾아오라고? 저런, 뽀로로가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이걸 어떡하지? 뽀로로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바꾸길 잘한 것 같다. 내 스노보드를 겨우 선반으로 쓰다니. 뽀로로, 안녕. 아까 네가 주고 간 장난감 자동차 정말 고마워. 분해해서 다른 장난감 만들고 있었어. 뭐? 분해? 그런데 웬일이야? 아니야, 이만 가볼게. 뽀로로는 물건을 돌려달라고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뽀로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뭐해? 아휴, 그게...
사실은 내가 뽀로로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뚜뚜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새 밤이 됐습니다. 다들 조용해. 누군가 뽀로로의 집 쪽으로 가고 있네요. 여기서 기다릴게. 물건들이 모두 제자리에 돌아와 있어요. 얘들아, 괜찮아? 여긴 어디? 어? 너희들이 왜 여기에? 내가 친구들에게 가서 네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모두들 물건을 돌려주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온 거야. 그랬구나. 그냥 돌려주면 뽀로로 네가 미안해할까 봐 놀래 왔다가 놀라서 도망치고 말았어. 놀랐다면 미안해, 뽀로로. 아니야, 다 내가 욕심부려서 생긴 일인걸. 뽀로로, 우리 내일 물건 바꾸기 한 번 더 할래? 그래, 이번엔 네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꿔줄게. 물건 바꾸기 때문에 많은 소동이 있었지만 뽀로로는 사이좋은 친구들이 있어 즐거웠어요. 그리고 크롱도 장난감을 다시 찾아서 기분이 좋았답니다. 크랑크랑!